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한중일 연쇄 방문 중 유독 우리 외무장관과의 만찬만 거절했던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안보, 경제, 안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수십 년 동안 그래왔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냐, 중요 파트너냐 여부는 의미 부여할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무슨 의미 부여를 따로 해야 그 의미가 드러나나요? 아주 심플한 문장으로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부가 이 발언을 왜 해명을 하나요? 미국이 그렇다는데. 미국에게는 맥아더 이후 항상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 비위를 맞춰주는 것으로 읽어야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어찌다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줬든지 대한민국이 무기 수입 전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이런다고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건 많이 팔아도 사람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안보 전략이 됩니까? 동맹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다 좋은데 다음 정부는 이런 호구짓은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오늘도 발음이 셀 것 같아요. 많이 못 주무셨나 보네요. 오프닝을 하면 딱 느낌이 아, 오늘은 새는 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형사 33부에서요, 형사 27부로 바뀌었습니다. 형사 27부? 네. 예. 기이한 인연이네요. 왜 기이하다고 하냐면 저랑 주준우 기자가 현재 이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아, 제가 이제 재판 스타일부터 이 재판부에서 굉장히 익숙한데, 네. 제가 당사자라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판사다. 네, 바뀌고 바뀌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금 신문사항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할 때 약 300개 신문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요. 300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내일 조사인데 저는 무엇보다 이 화장실이 걱정이에요. 네. 농담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중수부라는 게 있고 그때 독립된 조사실이 있었거든요. 화장실도 그 안에 따로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지검이니까 조사실 내부에는 없고 복도에 있던 공용 화장실만. 이 화장실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일화가 참 많죠. 유세하다가 뭐 본인 자택에 찾아갔다느니 뭐 인천시장 화장실 바꾼 거라든지. 예. 예. 군부대 방문 때 바꾼 거라든지. 이게 질문 항복이 몇백 개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거의 뭐 밤 12시 새벽 가까이 다다를 텐데. 네, 아주 오랜 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저는 이 질문보다는 화장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날 복도에서 그 층은 다른 사람들 화장실 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지 않았을까. 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이면. 이거 인권 문제 나옵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할지 저도 참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들이대잖아요. 그, 모든 피의자는 질문을 받으면 이런 억울합니다. 그러면 그 검찰은 그 억울함을 파고들거든요. 자꾸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틈을 찾게 되는 건데,
어떻게 답을 할지. 하다 보면 억울하거든요. 자꾸.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묵비권이요? 예. 묵비권도 굉장히 어려워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들어가서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자꾸 억울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다 보면 구멍이 생기고 그런데 궁금합니다. 화장실 준비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004년 개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를 최순실 씨가 운영했다라는 채널A 보도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쪽 이야기를 들어서요. 장시호 씨가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번호 넘겨받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든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어린 시절 사진도 장시호 씨가 올렸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건 사는 집을 대금을 내줬는데요. 뭐. 그리고 조순재 씨 아들이었던 조용래 아들이죠. 아들이었다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들인 조영래 씨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 증언에 따르면 그 장보는 것부터 모든 일상사 전체를 다 누군가 대신해줬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인생 자체를 누군가 대신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저는 연극 인생을 살았다. 자연인으로서는 참 서글픈 역사죠.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네, 뭐 개 이름조차 혼자 짓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사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막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그렇게 복잡한 청와대 의사결정들을 본인이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홈페이지 정도야 뭐. 네, 다음 순위는요?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요. VIP 지시사항, 이행사항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에는 롯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박 전 대통령 지시인데요. 롯데를 특정해서 자금 흐름과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하라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경고하라. 그러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진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이권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냐면, 먹잇감을 봐야 하는 거죠. 먹잇감. 약점을. 그, 최순실 씨가 이권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이 먹이 앞에 포식차처럼 행동하거든요. 먹잇감을 발견한 건 그때 형제의 난이 한참일 때였잖아요, 이때가. 네, 2015년 7월 달부터였죠. 약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강하게 압박해서 나중에 이제 재계 순위에 따른 할당량이 있었잖아요, 재단에. 그거를 넘어서는 출연금을 압박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가능성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을 안 들은 거죠, 뭔가. 예,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첫 번째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중에 추가 70억을 또 요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점을 발견하고 앗! 먹잇감! 네. 그런 먹이 앞에 동물처럼 행동하는 게 아닐까. 네, 그 70억 원도요.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줍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뭐 잘 봐줄 것처럼 얘기가 오갔다가 안 됐으니까 돌려주는 뭐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같아요. 이권 동물이거든요, 정말. 이권 앞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보면, 그 롯데는 삼성하고는 다르게 좀 당한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뉴스만 보면. 네, 앞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순위는요? 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그제 갑작스럽게 사임한다라는 이메일을 내부 임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3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난다라는 거였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이 이메일 전체 읽어봤는데 저도 이 문장을 읽다가 좀 혼자 웃었어요. 얼마나 작은 힘일까? 아주 작으면 집에서 댓글 달면 되는데 촛불 집회 나오거나 예, 촛불 집회 이미 나가셨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만약에 홍석현 전 회장이
일종의 돌발 변수인데 지금 보면 만약에 출발하면 최대 피의자는 손석희 사장이겠죠. 손석희 사장에게서는 이게 정치적 날벼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 그러면 그동안의 보도가 혼속현 정치를 돕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냐 이런 프레임에 강제 입장을 당하는 거죠. 네. 네, 이제까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장외 바깥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흔든다. 네. 네, 전혀 안 먹혔거든요. 네. 대선 후보 인터뷰할 때도 홍석현 바이어스가 걸리겠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한테 야박하게 하는 거는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다 야박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홍석현 때문이 아니냐 네,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머리에 이제 홍석현이라는 걸림돌이 시청자들한테 이제 입력되니까 뭘 해도 그런 공격을 받고 손석희 신뢰도 우리나라 1위인데 악영향을 미친다. 손석희 사장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변한 게 없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아마 중도 포지션형 하는 정치인들이 집단 피해를 입겠죠? 네, 어제 중앙선대 인터뷰 보면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둘 다 각각 언급을 하면서요. 중도적인 입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 포지션에 주목되는데 정말 대선 출마하면 뭐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마 삼성 X파일 얘기 나올 거고요. 97년에 대선 자금 주인공이죠. 그리고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그 책을 통해 폭로한 게 홍석현 주식은 이건희 차명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그렇죠. 있죠. 예. 이런 얘기 계속 나오겠죠, 아마. 어쨌든, 1차적인 최대 피해자는 손석희 사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아, 그러고 제가 유리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을. 아,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 회장님. 자,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대단히 이채로운 돌발 변수네요. 이때까지는 없었던.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그제 빅텐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빅텐트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 금방 쉽게 될 일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관련 뉴스가 이제 좀 많아지네요. 네. 빅텐트라고는 얘기해 본 적이 없죠. 비패권 지대라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적은 많죠. 네. 이게 말이 확 바뀌었네요. 네. 금방 쉽게 될 일인가. 가능하다고 해서 탈당한 거죠. 네. 이게 말이 앞에 빠졌어요. 진짜로 탈당해 보니 하고 가로치고 요 부분이 빠진 거죠. 네. 진짜로 탈당해 보니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탈당을 하셨겠어요? 이유는 탈당 안 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대치였는데 탈당하면서 사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당 후보들과 조천 모임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에 가지도 않았죠. 다른 분들이 또. 자, 이분은 남은 거는 이제 혼자 대선 출마하느냐 마느냐인데 대선을 좌우지할 만한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 부분도 이제 결심할 수도 있다면서 곧 밝힐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심은 본인의 마음이니까요. 네. 네,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 다음 순위요. 어제 세월호를 건지기 위한 최종 점검 단계인 시험 인양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인양줄, 그러니까 와이어가 꼬여서인데요. 세월호 참사 3주기 전에 선체 인양하겠다라는 정부 계획도 시연이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지났는데 여기 투입된 게 1년 반쯤 됐지 않습니까? 이 네, 업체가? 그렇죠. 상하이 셀비지. 예. 네. 상하이 셀비지는 근데 이 인양 방식의 전문 기업도 아닌데 게다가 이제 인양을 공언했다가 줄이 꼬여서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일 한다고 그랬다가 내일 한다고 그랬다가 하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이거 취소한 거죠? 네, 3시간 만에 그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말. 가족들 마음은 더 무너지고요.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다음 정권이 들어왔으면 해수부가 조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비밀이 많은 건지. 한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네. 이번엔 최단 시간 내 취소, 3시간 만에 취소. 줄 꼬이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문 업체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자,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예, 전화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할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요, 노벨 평화상 수상에 힘 보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공장에 2주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관련 뉴스에 뉴스 공장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언급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마치 본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한 건가요? 야, 시장님 컨닝 하셔놓고 이렇게 본인 아이디어처럼. 자, 근데 올해의 수상자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미 전해에 정하더라고요. 후보 받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 받는다 하더라도 2017년이 아니라 2018년이 수상자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이거 빨리 네. 추진하려고. 서울시도 추천 직접 주체는 아니지만요. 각종 지원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보니까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그렇죠. 네. 수상자와. 그 나라 의회도 가려가도록 있습니다. 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또 따로 있다고 하고요. 좀 알아보려고요. 우리나라에서 받은 분이 저기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밖에 없잖아요. 네. 네. 아,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에게 물어보면 되겠군요. 네. 자체적으로 저희 방송 추진위원 단장으로 제가 지금 임명해놓고 좀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저희도 같이 껴주든가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각 원내 교섭단체가 모두 이제 TV토론에 나섰는데요. 경선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에 오늘 문자가 많네요. 공장장이 발음 꼬이니까 어디 하루 이틀이냐고. 오늘은 좀 심하네요 하시는데 이보다 더 심한 날도 많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덜 꼬인 거예요. 반쯤 꼬인 겁니다. 토론회, 예. 이 토론회, 토론회보다는 토론회 반응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링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토론회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나 하고 이제 게시판들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진짜 지지자와 가짜 지지자가 꼭 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양김 분열 이런 기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당선됐죠. 그 이래로 우리 정치판에서 이제 항상 등장했던 게 같은 진영 유사한 후보 정치상의 유사한 후보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전략. 인터넷 등장 이후로 더 강화된 건데, 그러니까 A 후보 지지자인 척 하면서 B 후보 지지자들 비위를 상하게 한다든가, B 후보 지지자인 척 하면서 A 후보를 모독한다든가, 뭐. 그래서 이제 A, B 후보가 나중에 서로, 화합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 이거 아주 비열한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재인을 공격하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뭐, 안희정을 공격하고, 안희정 지지자인 척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근데 실제로 글 쓰는 사람들은 이 세 후보 모두 지지자가 아니야. 글 쓰는 사람들은, 정작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고, 뭐. 선거 기간에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지난 대선에 이제 시발단, 네, 그, 국정원 심리전단이 한 일이죠. 심리전단이라는 게 전쟁 나면 심리전하는 적을 상대로. 그걸 우리 국민, 자국민한테 한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반드시 있는데, 저는 지지자들, 일반 지지자들 입장에서 다른 모든 당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그 자체보다 일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가짜와 진짜 지지자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지지자 구분법 한번 정리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더니 미니 인터뷰가 하나 있네요. 네. 잠시만요. 미니 인터뷰가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촛불 집회 주최한, 퇴진행동. 거기서 빚이 1억 있다고 급하다고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는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진행동의 박진 상황실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때 빚이 1억이라고 금요일 아침에 이 시간에 인터뷰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 후원금이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12억이 됐습니다. 12억이요? 네. 그럼 금요일 낮에 저희가 사실 감사하다고 8억 8천 모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저희 성국장님한테 최종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12억이랍니다. 어쩌죠? 아니 그러면 11억이 남잖아요. 네. 더 주세요 그럼.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아 저희 정말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이야. 아마 그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집회를 못 나가서 미안해서 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아, 맞아요. 뭐 어떤 동문회에서는 자기가 못 나온 만큼 만 원씩 내라. 그러니까 20번 중에서 10번 나왔으면 10만 원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냈다 하시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근데 네. 아니 이제 빚을 갚고 남은 앞으로의 집회가 한두 번 정도 더 기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집회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어떡합니까? 아니요. 집회를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집회 비용으로 쓸 거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쓸 건가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뉴스공장이 지금 기여한 바가 많은데 뉴스공장하고 뭐 어떻게 같이 이벤트라도 하시든가. 네. 저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부터요. 네. 앞으로 이제 그만 좀 보내주시고 그만 좀 보내달라고. 네, 아, 뭐 배부른 소리 같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개인 돈도 아니고 네. 집회를 잘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부탁한다 이런 네. 후원금인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끝나고. 네, 그리고 이게 저희한테 이렇게 후원을 하면 사실은. 진짜 후원 받을 곳들은 또 후원 못 받는 그런 또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저희한테는 그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배부른 소리 그만하시고요. 다른 곳 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짧게 다음에 미니 네. 인터뷰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후원해 주신 시민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시고 그 전에 저 뉴스공장에 얼마나 고마운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실장님. 아, 뉴스공장은 뭐 말할 것 없이 사실 뉴스공장 나오고 나서 지금 멈추지 않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서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한 점이 됐던 그 시민들의 위대함을 봤던 혁명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위대함을 경험했고 저희 뭐 퇴진행동은 저희가 그 힘으로 또 앞으로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민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획 세워지면 그때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퇴진행동의 박진 상황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한중일 연쇄 방문 중 유독 우리 외무장관과의 만찬만 거절했던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안보, 경제, 안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수십 년 동안 그래왔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냐, 중요 파트너냐 여부는 의미 부여할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무슨 의미 부여를 따로 해야 그 의미가 드러나나요? 아주 심플한 문장으로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부가 이 발언을 왜 해명을 하나요? 미국이 그렇다는데. 미국에게는 메가더 이후 항상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 비위를 맞춰주는 것으로 일관해왔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어찌다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줬든지 대한민국이 무기 수입 전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이런다고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건 많이 팔아도 사람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안보 전략이 됩니까?
동맹도 좋고 파트너 좋고 다 좋은데 다음 정부는 이런 호구짓은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오늘도 발음이 셀 것 같아요. 많이 못 주무셨나 보네요. 오프닝을 하면 딱 느낌, 아, 오늘은 새는 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형사 33부에서요, 형사 27부로 바뀌었습니다. 형사 27부? 네. 예. 기이한 인연이네요. 왜 기이하다고 하냐면, 저랑 주준우 기자가 현재 이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아, 제가 이제 재판 스타일부터 이 재판부에서 굉장히 익숙한데, 네. 제가 당사자라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판사다. 네, 바뀌고 바뀌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눈 일상사 전체를 다 누군가 대신해줬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인생 자체를 누군가 대신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저는 연극 인생을 살았다. 자연인으로서는 참 서글픈 역사죠.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네, 뭐, 개 이름조차 혼자 짓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사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막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그렇게 복잡한 청와대 의사결정들을 본인이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홈페이지 정도야 뭐. 네, 다음 수는요.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요 VIP 지시사항 이행사항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에는 롯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박 전 대통령 지시인데요. 롯데를 특정해서 자금 흐름과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하라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 대통령이 강하게 경고하라. 그러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진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이권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냐면, 모든 피의자는 질문을 받으면 이런, 억울합니다. 그러면 그, 검찰은 그 억울함을 파고들거든요. 자꾸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틈을 찾게 되는 건데 어떻게 답을 할지 하다 보면 억울하거든요. 자꾸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묵비권이요? 예. 묵비권도 굉장히 어려워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들어가서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좀 자꾸 억울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구멍이 생기고 건데 궁금합니다. 화장실 준비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004년 개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를 최순실 씨가 운영했다라는 채널A 보도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쪽 이야기를 들어서요. 장시호 씨가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번호 넘겨받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든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어린 시절 사진도 장시호 씨가 올렸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건... 사는 집을 대금을 내줬는데요. 그리고 조순재 씨 아들이었던 조용래 아들이죠. 아들이었다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들인 조용래 씨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 증언에 따르면 그 장고는 것부터 뭐... 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금 신문사항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할 때 약 300개 신문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요. 300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내일 조사인데 저는 무엇보다 이 화장실이 걱정이에요. 네.
농촌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중수부라는 게 있고 그때 독립된 조사실이 있었거든요. 화장실도 그 안에 따로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지검이니까 조사실 내부에는 없고 복도에 있던 공용 화장실만. 화장실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일화가 참 많죠. 유세하다가 뭐 본인 자택에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뭐 인천시장 화장실 바꾼 거라든지. 예. 예. 군부대 방문 때 바꾼 거라든지. 이게 질문 항복이 몇백 개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거의 뭐 밤 12시 새벽 가까이 다다를 텐데. 네, 아주 오랜 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저는 이 질문보다는 화장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날 복도에서 그 층은 다른 사람들 화장실 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지 않았을까. 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이면. 이거 인권 문제 나옵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할지 저도 참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되잖아요.